여기에 대해서 뭐 잘 질문을 해주셨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요즘 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워낙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중국이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가장 큰 딜레마가 이제 고령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양극화죠. 빈부의 격차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어쨌든 덩샤오핑 이후에 이제 경제 우선주의, 그러니까 덩샤오핑의 흑묘 백묘들이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 그냥 고양 쥐만 잘 자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이제 이 경제 성장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되게 좀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래서 지금 시진핑 들어와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공동 부유론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지금 중국에 어떤 사람들이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해서 이게 지금 중국이 망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양극화가 그동안 이게 심하게 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에 과열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을 위해서 부의 격차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놔두다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죠. 사람들이 집 때문에 이게 뭐 내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서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훨씬 더 큰 측면에서는 이 사회적인 문제, 이거 부동산을 잡아야지만 적어도 이 부의 어떤 이 과도한 양극화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 정치적인 측면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사교육 같은 것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또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대놓고 뭐 사교육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시진핑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공동부유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런 대기업들, 거대 자본, 민영 자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알리바바, 마인 같은 사람들이 뭐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세금도 세게 매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도 스스로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짱저민 때만 해도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잘 벌면 되고 이러면 됐어.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가 좀 성장이 안 되더라도 이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진핑이 저번에 무슨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부정부패 심하고 이렇게 해서 되냐 뭐 그런 질책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시진핑 들어와서 뭐 호랑이든 파리든 막 엄청나게 지금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이게 그러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나라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돈 많고 뭐 저기 없는 사람이 거지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게 결국은 부정부패라든지 뭐 관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이 진짜 옛날에는 한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 웬만한 거 됐어요. 뭐 뇌물도 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문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빈부의 격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렇지만 또 한편은 그런 거예요. 또 너무 과도하게 이런 식의 어떤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경제가 또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중국에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결국은 생산력이 중요하다. 생산력이 주민들이 배부르고 잘 살아야지 그게 뭐 민주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그게 인정을 받는 거지. 사회주의를 위해서 너무 또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선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가면서도 이 사회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해가는, 이게 쉽지는 않죠.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는 잡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과거 한 시진핑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돈만 잘 벌면 돼. 뭐 당원이든 공산당이 돈 잘 버는 것도 그게 좋은 당원이야. 이럴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이게 뭐 약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정부패도 심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와서 이런 게 많이 지금 척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저는 과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셋 중에 지금 시진핑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서방에서. 왜 그럴까? 그건 결국 이게 싫은 거죠. 돈 있고. 그래서 시진핑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건 역설적인 거죠. 왜 그 사람을 시진핑을 왜 이렇게 싫어하지? 다르게 말하면 자본가나 이 과거에는 아 내가 부정부패도 하고 내가 돈도 쉽게 벌 수 있는데 얘가 들어와서 맨날 저렇게 때려잡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세금 때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도 시진핑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막 있는 거죠. 근데 그 떠난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도 한번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돼. 그거는 그만큼 중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러한 것들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건 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고 아까 1대1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1대1로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이 지금 1대1로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동안 1대1로를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돈을 퍼붓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도 막 그냥 돈 주고 막 이러면 이게 해보니까 부채도 커지고 뭐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시진핑 최근 들어와서 1대1로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과 집중하겠다. 옛날처럼 무조건 그냥 필요하다 해서 돈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전략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만 집중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구조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좀 돈이 있을 때는 아이 뭐 이게 상대가 부족하면 우리가 돈을 더 주지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시혜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 논리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뭐 중국이 아무리 경제가 커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중국이 돈이라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아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이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1대1로에 대한 개발 방식이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상호 윈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기에 투자했을 때 나한테도 뭔가 피드백 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도도 지금 조정이 되고 있어서 아마 1대1로가 과거같이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막 뭐 그냥 시혜성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뭐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뭐 이런 일부 국가들에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서방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저도 가끔씩 이제 서방 학자들 특히 미국이나 이런 학자를 보면 얘기하는 게 아 1대1로 저거 뭐 문제 많고 뭐 착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그러면 뭐 프랑스나 미국 애들은 아프리카에서 그 착취 안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걸 그러니까 당연히 서방에서는 이런 중국이 이런 걸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저번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 스리랑카 이런 학자들을 물어봐요. 너희 진짜 1대1로가 그렇게 서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한테 문제가 있냐.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뭐 완전히 자기네 나라가 원래 부패가 돼 있다는 거죠. 원래 자기네 나라들이 그렇게 막 깨끗한 나라가 아니네요.
근데 중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서방이 온다고 부패가 깨끗하게 할 수는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중국이 와서 댐 지어주고 발전소 해주면 자기네는 좋다는 거죠. 뭐 그러면 그래도 서방은 와서 말만 하고 돈만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래도 중국은 뭐 와서 뭘 길도 닦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이랑 일대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이 서방이 얘기하면서 이게 문제가 많았으면 이 사업이 안 됐겠죠. 그럼 뭐 이게 아무리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벌써 이게 그러면 스톱 됐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는 적어도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이 중국 관련된 걸 러시아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시각을 조금 더 이제 조금 이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